슬로우 데드리프트는 컨벤셔널 데드리프트하고 뭐가 다를까요? 벌린다? 아 그렇죠. 다리를 벌리죠. 그럼으로써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그렇게 해서 아무래도 허리나 상체보다는 하체랑 둔근 쪽에 힘이 많이 실려서 그 힘으로 들어 올리는 게 스모의 특징이지 가장 큰 특징이지 않을까? 왜 상체를 돌려서 하체를 더 많이 쓸까요? 일단은 컨벤보다 스모가 각이 좀 더 세워져 있기도 하고 맞아요. 그만큼 벌려져 있어서 뒤쪽에 집중해서 올리다 보니까 맞아요. 그래서 애초에 제가 아까 전에 컨벤셔널 데드리프트 처음에 오프닝 할 때 열린 각도라고 말했잖아요. 스모가 제일 많이 열려있어요. 스모는 내 상체가 아예 거의 많이 서있죠? 이런 식으로 쓰기 때문에 상체가 이미 서있어요. 이미 여기가 열려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펴야 될 거는 무릎밖에 없어. 무릎 펴고 엉덩이 앞으로 조금만 집어넣으면 스모는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스모가 역학적으로 봤을 때는 훨씬 유리하다. 근데 왜 컨벤이 가끔씩 기록에 더 높게 나오냐 라고 하면 스모는 이제 유리한 데에 반해서 확실히 테크닉이 필요해요. 내가 이 유리한 자세에 들어가려면 어떤 게 돼야 되냐면 내 엉덩이가 바벨에 최대한 붙어 있어야 돼. 그러려고 하면 내 무릎이 이렇게 열리면서 이대로 앉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앉으려고 하면 남자들은 대부분 여기 고관절이 뻣뻣해가지고 여기 엄청난 통증을 보세요. 그래서 고관절 찝힘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자세고 그래서 사실 스모는 잘하려면 조금 유연해야 된다. 근데 유연할 뿐만 아니라 사실 유연성과 모빌리티는 다르거든요. 모빌리티는 내가 그 가동 범위에서 힘을 쓸 수 있는 범위를 모빌리티라고 해요. 그러니까 스모의 모빌리티가 잘 나와야 돼요. 근데 이거는 유연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그 가동 범위에 힘을 쓸 수 있냐 없냐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연습이 필요한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더 기술은 스모 데드리프트 훨씬 높다. 스모 데드리프트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엉덩이가 최대한 바벨에 근처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컨벤셔널은 엉덩이가 바벨과 거리가 멀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만큼 엉덩이가 움직여야 돼요. 근데 스모는 엉덩이를 최대한 붙여서 내가 엉덩이가 움직이는 거리가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바벨과 최대한 가까이 붙어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항상 포인트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스모 데드리프트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렇게 데드리프트 하는 사람도 많아요. 엉덩이를 뒤로 쭉 빼고 그게 결코 나쁜 자세가 아니거든요. 왜냐면 스모도 굉장히 다양한 자세가 있는데 항상 이게 무조건 맞는 스모 자세는 아니다. 이건 이제 정말 스모 데드리프트에 특화되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지만 그렇게 못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일반인들은 물론 이제 스모 데드리프트를 잘하면 잘할수록 점점 바벨에 가까이 붙는 건 사실이에요. 네. 그렇다고 해서 진짜 막 이렇게 완전 걸려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 그냥 그러면 내정근에 타격을 만들어서 결국에는 롱런으로 봤을 땐 좋지 않다. 근데 이제 스모 데드리프트가 사실 파워리프팅에서 많이 쓰이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스모 데드리프트는 허리를 덜 쓰죠. 상대적으로 허리가 이미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허리를 덜 쓰기 때문에 이 허리를 많이 아낄 수 있어요. 허리를 아낄 수 있다는 말은 내가 좀 더 자주 운동을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때는 꼭 스모 데드리프트가 역학적으로 유리하다고 해서 무게를 많이 쓸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스모 데드리프트 하는 사람들이 기록이 좋은 이유는 그냥 제 생각인데 좀 더 빈도를 올릴 수 있잖아. 얘가 훨씬 더 많이 할 수 있어요. 컨벤셔널은 뭐 일주일에 한 번 할 수 있으면 일주일에 세 번 해도 내 허리에 부담이 없는 거예요. 그런 이유 때문에 조금 더 이 스모가 파워리프팅 면에서는 유리한 운동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는 다리를 뭐 편한 대로 벌려요. 그리고 스모는 바벨에 최대한 붙어 시작을 해야 돼요. 왜냐면 스모는 무릎이 앞으로 나갈 게 아니라 무릎이 옆으로 나갈 거기 때문에 바벨에 최대한 붙어서 시작을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엉덩이를 완전 다 내리지 말고 내가 그냥 좀 편안하게 내릴 수 있을 때까지 내려와요. 내렸죠. 그때 이제 이 포인트는 이 발과 발의 각도가 수직이어야 돼요. 이렇게 만약에 이게 내가 너무 많이 벌려가지고 너무 많이 벌려서 이런 각도가 나오면 요건 어떻게 보면 좀 약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초보자들은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항상 기본을 배울 때는 이 수직을 맞추는 걸 연습을 하시고 이렇게 앉았어요. 그런데 팔을 내려보세요. 안 닿죠? 네. 이 안 닿으니까 내가 그때부터 컨벤셔널하고 똑같이 엉덩이를 뒤로 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잡는 거죠. 그때 이렇게 되면 이제 엉덩이가 뒤로 빠졌기 때문에 힙힌지 자세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 힙힌지 자세를 이제 엉덩이가 앞으로 오면서 피면 되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또 허리를 꼿꼿하게 펴줘야겠죠? 허리를 한번 펴주시고 그렇죠? 펴주고 그 다음에 여기도 똑같이 광배근을 보호해주는 거예요.
보호해주고 지금 살짝 무게중심이 앞으로 쏠릴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무게중심을 뒤로 맞춰주면서 들어주는 거예요. 오케이, 들어주면 되고 다시 내려가고. 근데 이때도 스모 데드리프트도 똑같이 내가 먼저 무릎을 구부리면 앉았기 때문에 네. 무릎을 먼저 펴주고 엉덩이가 들어와야 돼요. 다시 해볼게요. 오케이, 이런 식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좀 더 빨리 해볼게요. 한 동작처럼. 그렇죠. 좋아요. 다시 내려볼게요. 자, 여기서 진영님이면 지금 이미 스모드를 잘해요. 그래서 보여드릴 게 많이 없는데 지금 여기서 광배근을 알아서 잘 수축시키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항상 여기를 타이트하게 여기를 항상 보호해줘야 돼요. 이렇게 보호하고 다시 올려볼게요. 좋습니다. 네. 엉덩이를 여기서도 한번 막 쪼고 이렇게 내려가요. 내려가고 팔이 됐을 때, 안 닿았을 때 엉덩이 뒤로 이렇게 쭉 빼면서 잡아주고 다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허리가 지금 사실 굳거든요. 그래서 허리 한번 펴고 한번 해볼게요. 네. 내려갔을 때 네. 약간 전망연산을 일부러 만들어봐요. 전망연산. 엉덩이, 아니 아치, 허리 아치를 일부러 만들어봐요. 지금 이게 중립이거든요. 아. 지영님은 사실. 네. 네. 이렇게 해야 허리가 안전할 것 같아요. 오, 확실히 편안하네요. 그래요? 네. 그래서 최대한 여기 이렇게 눌러가지고 최대한 이 골반이 여기에 가까이 간다고 생각하고 눌러주는 거예요. 오케이. 이게 훨씬 자세가 좋아요. 네. 네,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